안녕하세요.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대학 서울시립대학교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지금부터 서울시립대학교 2022학년도 입학 전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입학 전형 주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본교 입학 전형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정시 모집 인원 확대와 첨단 분야 학과 모집 단위의 신설, 그리고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도입입니다. 먼저 정시 모집 인원 확대로 인한 모집 인원 변경입니다. 다른 모든 전형들의 모집 인원은 작년과 비슷하지만 인문계열 논술 전형의 폐지와 학생부 종합 전형 인원 감소, 정시 일반 전형의 인원 증가로 수시 모집 정원은 전년도보다 132명 감소한 938명을 선발합니다. 정시 모집은 전년도보다 165명 증가한 806명을 선발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수시 모집 입학 전형은 크게 논술,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실기의 네 가지 갈래로 나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학생부 교과 중 지역균형 선발 전형과 정원 외 특별 전형에만 있으며 나머지 모든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시 모집 전형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9월 10일부터 인터넷 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특히 코로나 유행의 방지를 위해 정원외 특별전형 및 고른기회전형, 사회공헌 통합전형의 지원 자격 확인서류는 방문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9월 15일 등기 소인분까지의 우편 접수만 가능함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0월 9일 논술고사의 세부 일정은 10월 1일 17시에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평가는 11월 27일, 28일 양일에 걸쳐 진행됩니다. 27일에는 학생부 종합, 고른기회, 사회공헌통합 세 전형의 인문계열과 예체능계열의 면접을 진행하며 28일에는 자연계열의 면접평가를 진행합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다른 대학과 면접평가 일정이 겹치지 않는지, 겹친다면 면접이 가능한 일정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학생부 종합전형과 고른기회 전형의 1차 서류 전형에 둘 다 합격하셨다면 면접 시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한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수시 모집 논술 전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인문계열 논술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자연계열 논술만 진행합니다. 모집 인원은 총 77명입니다. 논술 유형은 수리 논술로 총 4문항이며 각각의 문항들은 고등학교 수학 교과 과정의 범위 내에서만 출제됩니다. 전형 방법은 논술 70%, 교과 30%로 문제 풀이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리 논술의 특성상 정답을 도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정답에 접근하는 풀이 과정이 적절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학처 홈페이지의 기출 문제와 해설을 통해 문제 접근법을 파악하신 후 평소에 문제를 푸실 때 풀이 과정을 꼼꼼하게 써 내려가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도 자연계열 논술 전형 최종 등록자의 성적입니다. 논술 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난이도가 높고 정답이 명확하여 변별력이 큰 수리 논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학생부 교과 등급의 반영 비중이 30%로 줄어들고 논술 점수의 비중이 70%로 늘어났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등급보다는 논술 성적이 합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신설된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모집 인원 총 198명으로 학생부 교과 100%로 선발하며 고등학교별로 4명까지 추천이 가능합니다. 전학년 전교과의 등급 석차를 반영하며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목을 70% 반영합니다. 과학을 포함한 그 외의 과목은 기타 과목으로 30% 반영합니다. 반면 자연계열 학과는 사회 대신 과학 과목을 포함하여 70%를 반영합니다. 졸업 예정자의 경우 3학년 1학기 성적까지만 반영하지만
졸업자는 3학년 2학기 성적까지 모두 반영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응시 과목 중 세 과목의 수능 등급합이 7 이내가 되어야 합니다. 전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 최종 등록자의 성적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전년도 성적은 원점수와 평균, 표준 편차를 가지고 환산한 Z점수입니다. 올해는 과목별 등급 석차를 이용해 1등급 100점부터 순차적으로 반영 점수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특히 학교장 추천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이 등급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시 모집 정원의 특별 전형입니다. 모집 인원 총 102명으로 교과 성적 100%로 선발합니다. 지역균형 선발 전형과 다른 점은 주요 과목과 기타 과목을 나누지 않고 전학년 전교과에 등급 석차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농어촌 학생, 특성화 고교 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 대상자의 4개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의 특별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문 계열은 2개 영역 등급합이 5 이내가 되어야 하며 자연 계열은 수학을 포함한 2개 영역 등급합이 6 이내가 되어야 합니다. 특성화 고교 졸업자에 한해서 탐구 영역 중 직업 탐구까지 응시 가능합니다. 정원의 특별 전형의 전년도 최종 등록자 교과 등급 평균입니다. 선발 인원수가 학과별로 매우 적기 때문에 통계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시 모집 실기 전형입니다. 실기 전형은 산업 디자인학과와 음악학과의 두 모집 단위에서 실시합니다. 먼저 산업 디자인학과는 수시 모집으로만 총 29명의 신입생을 선발하며 결원이 발생할 때에만 정시 모집으로 추가 선발합니다. 산업 디자인학과 실기 전형은 총 3단계에 걸쳐 진행합니다. 1단계에서는 전학년 국어 및 영어 교과에 등급 석차를 반영하여 10배수를 선발합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과 기초 디자인 실기고사 점수를 합하여 3배수를 선발합니다. 3단계에서는 2단계 점수와 면접 점수를 합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음악학과는 올해 수시 모집 실기 전형을 통해서 성악 전공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총 8명입니다. 실기고사는 이태리곡 한 곡과 독일곡 한 곡으로 학생부 국어, 영어 교과에 등급 석차를 10% 반영한 점수와 실기고사 90% 둘을 합산하여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전년도 실기 전형 최종 등록자의 학생부 교과 등급과 실기 점수입니다. 특히 산업 디자인 학과의 경우 최종 등록자의 실기 점수 평균이 350점 만점에 가깝기 때문에 실기고사 준비에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수시 모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학생부 종합전형, 고른기회전형, 사회공헌 통합전형의 세 가지 전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지원 자격이 대폭 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전년도까지는 국내 정규 고교 졸업생과 졸업 예정자만 지원이 가능한 전형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졸업자, 졸업 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모집 인원에 따라 2배수에서 4배수까지 서류평가 100%로 1단계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1단계 합격자들의 1단계 성적 60%와 면접평가 40%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고른기회 전형의 전형 방법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해당되는 지원 자격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그 대상은 국가보훈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입니다. 지원 자격 확인 서류의 세부적인 내용은 입학처 홈페이지에 탑재된 모집 요강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공헌 통합전형의 전형 방법 역시 위의 두 전형과 동일합니다.
다만 올해부터 지원 자격에 독립유공자 후손과 다자녀 가정의 자녀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의 자녀인 경우 사회공헌 통합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확인 서류의 세부적인 내용은 입학처 홈페이지 모집 요강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내할 내용은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운영 및 평가 방법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영역은 총 3가지로 학업 역량 35%, 잠재 역량 40%, 사회 역량 25%를 반영합니다. 먼저 학업 역량은 전공 학문 탐구를 위한 고등학교 기초 학업 능력과 대학의 전공 기초 소양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영역입니다. 단순한 교과 성적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의 고교 유형과 교육 환경의 특징을 고려하여 모집 단위에서 요구되는 기초 학업 능력과 연계되는 교과와 비교과 전 영역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두 번째는 잠재 역량입니다. 지원하는 학과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고교 3년간의 기록을 통해 살펴보는 영역입니다. 전공 적합성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다학제적 전공 수학 열의와 통합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보여준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역량입니다. 다양한 교내 경험을 통해 건전한 인격과 협력을 토대로 공동체 및 시민 윤리 의식을 갖추었는지 사회 관계성을 살펴보는 영역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러한 세 가지 영역의 큰 틀 안에서 각 모집 단위별로 세부적인 인재상을 수험생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모집 단위별 인재상을 통해 각각의 학부과에서 어떤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영학부와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의 인재상을 예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학부 인재상의 학업 역량을 보겠습니다. 수리적 분석력과 외국어 능력은 각각 수학과 영어 교과로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 활용 능력이란 정보나 컴퓨터 과목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 교과에서 주어진 정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활용했는지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정보, 즉 인포메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경영의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자전기 컴퓨터 공학부의 학업 역량을 보겠습니다. 수학, 물리, 영어 교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는 의미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교과들의 성취가 우수해야 전자전기 컴퓨터 공학부에서 전공을 탐구할 수 있는 기초 학업 능력이 갖춰졌다는 의미인 것이죠. 다음으로 잠재 역량을 보겠습니다. 경영학부의 경우 수리적 분석력과 정보 활용 능력을 충분히 갖춘 학생이라면 그것을 기반으로 한 논리적 사고력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논리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도전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지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엔 전자전기 컴퓨터 공학부의 사회 역량을 보겠습니다. 왜 이 학부는 다양한 의견을 통합할 수 있는 리더를 높이 살까요? 고도의 공학기술에 대한 연구나 신기술 개발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학기술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고 급격하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본인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기술의 발전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성실히 꾸준하게 노력하는 사회 역량을 지닌 학생을 원하는 것이죠. 이처럼 서울시립대학교는 모집 단위별로 인재상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립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려 한다면 반드시 모집 단위별 인재상을 검토한 후 지원해야 합니다. 이 모집 단위에서 왜 이러한 인재상을 제시하였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자기소개서 작성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작년에 합격한 4명의 합격자 사례를 통해 모집 단위별 인재상을 바탕으로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예시대로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가 꾸려져 있어야만 합격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보여드리는 예시이므로 평가자가
모집 단위별 인재상을 적용하는 방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인문계열 철학과 합격자입니다. 철학과는 기초 교과가 우수한 학생을 높이 평가합니다. 수학이 약간 미흡하나 국어와 사회 교과가 매우 우수하며 교과 세특을 통해서도 철학과에서 수학하기에 충분하고 다양한 토론, 발표, 논증 과정과 본인의 주장을 드러내려 한다는 서술을 의미 있게 보았습니다. 철학과 종교의 차이가 무엇인지 비판적으로 접근하려 했으며 정치와 법 관련 동아리에서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탐구하여 나름의 답을 내리려고 노력한 활동 등을 통해 잠재 역량을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 역량에서는 다양한 사회 문제와 그 기반이 되는 다양한 사고방식들을 단편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인문계열 두 번째 합격자 사례는 국제관계학 빅데이터 분석학의 융합 전공입니다. 교과 등급이 꾸준히 높은 편이었으며 수학 및 사회 관련 교과 성취도가 높을 뿐 아니라 그 두 과목을 융합하여 본인의 탐구를 전개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잠재 역량에서는 국제 문제를 통계와 수학적 모델을 활용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본인의 진로 희망 변경에 따라 사회, 과학 교과를 가리지 않고 노력한 점이 관찰되어 융합 전공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 역량에서는 꾸준한 교직 편집부 활동 및 도우미 활동으로 보아 충분한 소통 능력과 봉사정신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자연계열 첫 번째 사례는 앞서 인재상에서도 예시로 보여드렸던 전자전기 컴퓨터 공학부입니다. 학업 역량에서는 수학과 물리학에 대한 충분한 기초 지식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이수 과목과 세특을 통해 물리 관련 기초 역량이 탁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잠재 역량에서는 공학기술에 대한 탐구 의욕을 교과 세특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드러냈으며 직접 회로를 만들고 제품을 제작해보는 시도를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사회 역량에서는 특히 학생부의 다양한 부분에서 자료 제작 능력 및 정보 전달력이 뛰어나다는 서술을 발견하여 다양한 의견을 통합하여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 이를 면접을 통해 검증하고자 했습니다. 자연계열 두 번째 사례는 도시공학과입니다. 학업 역량에서는 본인이 실제로 체험한 층간소음을 기반으로 한 탐구와 실험 결과로 보아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이 우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잠재 역량에서는 현대 도시개발로 인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를 희망하고 관련 문제를 탐구해 왔습니다. 도시설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도시 변화를 예측해서 종합적으로 유연하게 청사진을 그릴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기초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전공에 대한 잠재 역량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도시를 공학적으로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높은 소통 능력과 협력할 줄 아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지원자가 친구들을 도와 학습을 함께 해나가고 발표를 즐기며 도맡아 했다는 서술을 통해 사회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기 위한 필수 서류는 학교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입니다. 학교 생활기록부를 통해 지원자의 고등학교 활동 전반을 이해하고 자기소개서를 통해 지원자의 가치관과 특성 등을 심층적으로 확인합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종합전형의 지원 자격이 확대되면서 검정고시 또는 국외고 출신 등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들의 경우 학교 생활 기록부를 제출할 수 없으니 이에 준하는 대체 서식을 제출할 수 있도록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수시 모집 요강 및 대체 서식 작성 요령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체 서식 제출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 사항입니다. 올해부터 자기소개서의 문항이 3개로 축소되며 글자 수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1번과 2번 문항은 공통 문항이고 3번이 서울시립대학교 자체 문항입니다. 각각의 문항에
무슨 내용을 어떻게 담아내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은 고교 재학 기간 중 진로와 관련하여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작성하는 문항입니다. 학업 역량과 잠재 역량을 볼 수 있는 문항으로 띄어쓰기 포함 1500자 이내로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부 방법에 대해 묻는 질문이 아니라 그 활동과 경험을 통해 본인이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여 성적을 향상시켰다는 내용은 이미 생활기록부 교과 등급과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은 지원자가 왜 진로와 관련된 그 공부 또는 활동을 하고 싶었는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어냈으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본인에게 의미가 있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1번 문항을 통해 이 지원자가 어느 부분에 특히 관심이 있었고 그 관심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본인의 경험에 녹여내고 드러냈는지 보고 싶은 것입니다. 2번 문항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작성하는 문항입니다. 잠재 역량과 사회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으로 띄어쓰기 포함 800자 이내로 작성하면 됩니다. 지원자 본인의 재학 기간 중 했던 다양한 활동들 중 모집 단위별 인재상에서 요구하는 사례에 적합한 경험을 서술하면 됩니다. 리더십, 의사소통 능력, 성실성 등 모집 단위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경험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좋습니다. 본인이 기울인 노력과 그를 통해 어떻게 성장했는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문항은 서울시립대학교의 자율 문항으로 지원 동기와 향후 진로 계획을 서술하는 문항입니다.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스스로 판단하기에 본인이 모집 단위별 인재상에 부합한다고 자기 자신을 추천할 수 있는 자가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문항을 통해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의, 학과에 대한 지식 등을 확인하려 합니다. 본인이 정말로 지원하는 학부과의 인재상에 걸맞는 인재라는 것을 고등학교 생활의 기록과 향후 진로 계획을 통해 자신 있게 드러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기소개서 작성 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아무리 구체적이고 멋진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내용이 학교 생활기록부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평가자들은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으로 지원하는 학부과의 성격을 정확히 알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전기 컴퓨터 공학부와 컴퓨터 과학부가 어떻게 다른지, 행정학과와 도시행정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공과대학의 화학공학과와 자연과학대학의 융합응용화학과가 어떻게 다른지 등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의 특성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원한 모집 단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면접 준비를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본인의 희망 진로에 맞는 학과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소개서도 한편의 완성된 글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자의 입장에서 수많은 자기소개서를 읽다 보면 간혹 그 문체는 화려하지만 생활기록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미사역으로만 잔뜩 꾸민 글을 만나게 됩니다.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 선발하고 싶은 지원자는 현란한 글솜씨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충실하게 해온 학교생활에서의 경험을 자기소개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아무리 잘 써도 절대 쓰면 안 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하는 기재금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모님, 친인척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직업명, 직종명, 직위명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인어학성적, 수학, 과학, 외국어 교과 관련 교회 수상실적 또한 자기소개서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이 자기소개서에 기재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자기소개서는 유사도 검증 시스템을 통해서 표절, 대필, 허위 내용에 대해 검증하고 있습니다.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통해 대학 간 혹은 대학 내 유사도를 검색합니다. 유사도는 A, B, C 수준으로 나타나고 B와 C 수준으로 검색된 자기소개서는 해당 지원자에게 소명서를 받거나 유선 확인,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서울시립대에 어떤 학과를 지원한 누가, 몇 학년도 어느 대학에 지원한 누구와 자기소개서가 몇 퍼센트로 유사하다고까지 자세하게 검색됩니다. 최근 몇 년의 데이터를 모두 대조하여 검증하기 때문에 표절, 대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나만의 이야기를 작성한다면 유사도 시스템에 절대로 적발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인터넷을 참고하거나 타인의 자료를 표절하거나 외부 첨삭이나 대필을 받는 일이 없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자기소개서에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서류 평가를 통해 1단계 합격자들을 선발한 후 면접 평가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면접 평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면접 평가는 서류 기반 확인 면접으로 12분간 진행합니다.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성명, 수험번호, 출신 고교명이 블라인드 처리되며 고등학교를 특정할 수 있는 교복 착용 역시 금지됩니다. 올해는 코로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입장하는 모든 면접 대상자들이 사전 문진표를 작성하고 체온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상이 없으면 면접 보사장이 있는 각 건물에 수험생 대기실로 입장하게 됩니다. 이후 순차적으로 면접장에 입장하면 면접위원 2명이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면접평가를 실시한 후 지원자는 퇴실하여 귀가하게 됩니다. 면접평가는 제출서류의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서류기반 심층 확인 면접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면접위원이 면접 대상자의 서류를 검토 후 면접 질문을 선정하며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서 지원자가 주목한 개념, 주장, 근거, 활동 등을 질문합니다. 단답형 대답으로 끝내는 질문을 하기보다는 지원자 본인의 생각과 논리 구조, 경험을 자세하게 말할 수 있는 질문을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작성하고 그 질문을 활용하여 면접평가를 진행합니다. 앞서 합격 사례에서 살펴봤던 철학과 합격생에게 던졌던 질문과 그 의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생은 실천하는 철학자가 되고 싶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양하게 탐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실천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본인이 생각하는 철학자란 어떤 사람인지 듣기 위해 실천하는 철학자가 무엇인지 질문했습니다. 철학은 개념과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 질문의 답변을 통해 얼마나 깊이 생각해봤는지, 본인의 생각이 어떤지를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기본적인 사회 문제에 대한 질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형 제도에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주장을 해도 다 괜찮습니다. 다만 그 근거가 분명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 추가적인 탐구를 진행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이 학생의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깊이 있게 제시할 줄 아는 학생이라고 서술하셨습니다. 정말로 그런지 검증하여 서류의 진실성 및 논증 구성 능력의 깊이를 보고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공학과 합격 사례에 나왔던 학생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지원자 본인이 계획한 이상적 도시가 이루어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본인이 설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학습하고 탐구했는지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 독서의 내용을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모집 단위와 동떨어진 독서 내용을 질문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공학과를 지원하려는 학생이 관련 도서를 읽고 추가적인 탐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 있다면 정말 독서 활동을 했는지 어느 정도 관련 활동을 진행했는지 질문하는 것이 지원자의 학업 및 잠재 역량을 평가하는 데 유의미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원자들은 1단계 합격 후 짧은 시간 동안 면접 준비를 하려 하기보다는 평소 학습과 탐구를 진행할 때 꾸준히 본인의 탐구 내용을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이 면접에 훨씬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전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자 및 합격자의 성적을 박스 그래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문계열 일반고를 예로 들면 전체 지원인원은 전과목 1등급 초반부터 7등급 후반까지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위쪽에 있는 하늘색이 교과 등급 상위 25%이며 그 다음 2등급 초반에서 중반까지가 다음 25% 지원자의 분포입니다. 2등급 중반부터 후반까지가 그 다음 25%를 나타내며 2등급 후반부터 7등급 후반까지가 나머지 25% 지원자의 등급을 나타냅니다. 즉, 전체 지원자의 50%가 2등급 초반에서 후반에 몰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 최종 합격자의 50%가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중반에 몰려있는 것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자연계열도 이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른 기회 전형 지원자와 등록자의 성적 분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적 분포와 입학처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입학통계 데이터를 함께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정시모집 전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시모집 가군입니다. 인문계열 도시행정학과와 자유전공학부, 자연계열 인공지능학과는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예체능 계열인 음악학과, 환경조각학과, 스포츠과학과는 수능, 학생부, 실기고사를 전부 반영합니다. 정시모집 나군입니다. 대부분의 모집 단위는 나군에서 선발하며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모두 수능 100%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정시모집 영역별 반영 비율입니다. 인문계열은 1, 2로 나뉩니다. 인문계열 2는 경제학부, 세무학과, 경영학부입니다. 수학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사용하는 모집 단위이기 때문에 인문계열 1의 다른 학과들에 비해 탐구의 비중이 5% 줄고 수학의 비중이 5% 높습니다. 자연계열 역시 건축학 전공, 도시공학과, 조경학과의 경우 자연계열 2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연계열 1은 수학에서 미적분과 기하 중 한 과목만 선택해야 하지만 자연계열 2는 확률과 통계까지 포함한 세 과목 선택이 가능합니다. 절대평가인 영어는 등급에 따라 감점합니다. 인문 자연계열은 1등급이 만점이고 이후 2점씩 감점합니다. 예체능 계열에서는 영어 1등급이 만점이고 이후 4점씩 감점합니다. 한국사는 모든 계열에서 4등급까지는 만점이며 5등급부터 2점씩 감점합니다. 최종 등록자 기준 전년도 정시모집 성적입니다. 인문계열의 경우 국어 및 수학 100분위가 전국 상위 4에서 10%이며 영어 등급 평균은 대부분의 학과에서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입니다. 자연계열의 경우 영어 등급 평균이 1등급 초반에서 2등급 초반까지 인문계열보다 조금 넓게 형성되었습니다. 국어와 수학 100분위 역시 전국 상위 5에서 10%대로 인문계열보다 조금 넓게 형성되었습니다. 올해는 수능 수학이 문이과 구별 없이 통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격자들의 100분위 분포가 전년도와 많이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학처 홈페이지의 통계 자료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립대학교 2022학년도 수시 정시 모집 입학 전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입학처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대학 서울시립대학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